6년 전 남대서양에서 발생해 22명이 실종됐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부산 해양안전심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미수습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판을 진행해 국민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침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